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의 그 통신 장비 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5G 투자가 다시 또 활발해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통신 장비 업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닥 통신 장비 업 지수가 한 38% 정도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이 한 28%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지수 대비 상당히 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지난해 9월부터 본다면 지수가 54%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종 지수가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사들이 보수적인 투자로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도에 그래서 실적 고점을 찍고 수익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통신장비 업에 속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내 1위 업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KMW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377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2020년도에는 326억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오히려 적자로 278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금 컨센서스는 390억 원 적자 예상이고 내년도 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2020년 고점 대비 거의 70% 급락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는 좀 업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북미 위주로 다시 5G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정형 5G 통신인데요. 이 고정형 5G 통신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으로서 주로 집에서 직접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통신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토 면적이 넓어서 광케이블을 깔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나라에서 이런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았는데요. 북미 지역 위주로 향후 연평균 65% 이상 성장하면서 2026년까지는 전체 고정형 무선 접속 장비 매출이 6.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G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이런 시장 외에도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군사위성을 상업용 주파수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간 강대역 무선 서비스를 지금 발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이음 5G라고 하는 프라이빗 5G 특화망을 지금 또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음 5G는 국내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부르는 방식인데요.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건물 및 토지, 공장에 5G망을 직접 구축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설치가 한다면 5G 기술을 통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AI 기술 등을 이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통신 장비 업종 내 종목들의 실적이 극과 극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 위주의 좀 특화된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통신 장비 업종 내 종목들 주가는 지난주부터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총이 좀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청산인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실적 호전 종목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저는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 업종 투자 전략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실적 종목을 한 8, 그리고 쇼커버링 기대 종목에 한 2 정도 분산해서 투자를 좀 더 하신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5G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G 업종은 지난 1년간 주가의 급락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9월 대비해서 업종 지수 자체가 50%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낙폭 과대주를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결국엔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이제 HFR을 보고 있는데요. HFR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4,600억 원으로 업종 내에서는 한 중간 정도 사이즈 종목인데요.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데, 주요 제품은 프론트홀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은 무선 기지국 셀 사이트 장치를
데이터 센터 중앙 있는 디지털 장치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 제품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뭐 국내 기관 통신 사업자들과 미국 통신 사업자인 AT&T 그리고 버라이전 등이 있고 향후에는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사업 성장이 일단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해 미국향 1,585억 원 규모의 대량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현재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733억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시총이 4,600억 원인데 3분기 누적으로 700억 대 이익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 실적도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꾸준한 성장이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프론트 홀 설치에 적극적인 AT&T가 일단 내년 사업계획 수립 후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프론트홀 설치를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에도 지금 국내 이음 5G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 등 각국의 그 5G 특화망 구축에 따른 수주 증가로 인해서 HFR의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컨센서스가 내년에 영업이 기준 846억 원인데 최근 발간된 증권사 보고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 1,000억 원대를 지금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R 6.7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PER 배수는 6배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통신 장비 업종 내 실적 호전주로 선택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일단 시초가 매수 후에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HFR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